아, 여러분들이 그동안 치즈를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뭔가 이걸 한번 싹 잡아줄 매콤한 뭐 그런 걸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짜잔, 수산시장인데 이거 한 큰 놈으로 두 마리 손질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번에 사가신 핑크레몬 뭐 괜찮았어요? 아, 네, 엄청 괜찮았어요. 신세라면 낫지. 아우치. 아, 밀가루가 없어서 이거 뽀드득뽀드득해서 못 닦네. 맛있겠다.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질겨. 안 씹혀. 낙지를 너무 오래 삶아서 다시 사러 왔습니다. 수산시장. 아까 없었던 밀가루도 샀지. 이런. 아, 맛있게 먹기 힘들다. 틈새라면 먹어볼까? 매콤한 국물에 낙지를 넣어서 그게 찢은 김치와 후루룩 매워도 멈출 수가 없는 젓가락질.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옹. 오늘도 드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틈새라면에 낙지 팍 시원하게 넣고 김치 촥 찢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아, 네, 틈새라면. 아니, 아까 낙지를 너무 오래 삶아가지고 너무 질긴겨. 이거 뭐 리트라이. 아니, 아까 처음에는 낙지를 처음 손질해가지고 하니까 반드시 꼭 익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막 낙지를 집어넣어서 낙지만 한 5-6분 끓였나? 이래 너무 질기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낙지는 마지막 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먹어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부스러기가 맛있단 말이야. 3분 30초인가 3분 끓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낙지를 투입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완벽해. 자, 낙지 투입. 그 뭐야? 이거 거의 라볶이가 된 것 같은데? 물이 너무 저기 증발을 했나? 맛있겠다. 30초만 닫자. 아, 지난번에 먹을 때는 물량 딱 맞췄는데 괜찮았거든요? 눈이 내려서 계속 리필이 돼서 괜찮았나? 여기다가 김치까지 이렇게 들어주면 끝장나는겨. 틈새라면 맵나? 맵네. 빨리 먹자. 말랑말랑한지 한번 보자. 와, 아까보다 훨씬 낫다. 이야, 아까는 이게 씹어도 씹어도 안 씹혀가지고.
아 근데 틈새라면이 엄청 매운데 먹으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불닭에 비하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김치랑 먹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좀 따갑긴 한데. 내가 매운 걸 잘 먹게 됐나? 아 맵다. 아, 김치가 매운 것 같은데? 뭐야? 아 음료수. I'm 소다. 약간 한번 따가지고. 예쁘죠? 여은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다. 약간 복숭아 맛이에요. 약간 복숭아 맛은 뭐야?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불량 복숭아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무슨 맛인지 대충 이해 가시죠? 어 맵다! 솔직히 낙지는 그냥 뭔가 외국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는데 그냥 원래 제 생각대로 차돌박이를 넣을걸.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의 교훈은 낙지는 볶음이 짱이다. 틈새라면은 맵네요. 매워가지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돌박이를 듬뿍 넣어서 같이 막 끓여서 막 먹으면 되게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차돌박이 틈새라면 영상이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아요가 5,000개가 넘으면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